정부로부터 싸게 공급받은 나라미에서 쌀벌레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KBS 보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라미의 공급 과적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50일 가까이 걸렸던 보관 기간도 한 달 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쌀 사이에서 새까만 점 같은 게 움직이며 올라옵니다. 지난 21일 배송받은 나라미에서 쌀벌레 바구미가 그득 나온 겁니다. 차상위 계층인 70대 홀몸 노인이 종이포대를 뜯자마자 쌀벌레들이 나왔다고 항의하자 창원시 진해구청은 다른 쌀로 교환해줬습니다. 참고 그 한 사람이 하면서 전화 왔는데 뜯어 아주머니께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나 그래요. 문제가 된 쌀은 지난달 5일 도정된 쌀. 지난 21일 배송되기까지 48일이 걸렸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같은 날 도정된 600포대를 모두 점검했지만 쌀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정 뒤 배송까지 여름철 오랜 기간 보관하면서 쌀벌레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나라미 보관과 공급 상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도정 공장과 보관 창고, 배송업체의 위생 품질 상태와 해충 발생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정하고 나서 중간에 보관하고 지역 배송업체가 일수에서 또 수급자까지 가기까지가 요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요 사이에 이제 바구미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일단 한번 실태 점검을 해보라고 해야 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또 매달 필요한 양을 미리 파악해 배송되기까지의 보관 기간을 한 달 안으로 줄이고 여름철에는 냉장 설비를 갖춘 저온 창고에 우선 보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